네, 여러분 밖에서 아침 뭐 새벽 7시, 8시부터 지금 밤 11시, 12시 다 되어갈 때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뭐 뜨거운 네, 애국심과 자유와 진실을 향한 열정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의 만성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병에도 내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대춘잎 투표지 사실은 그 하나가 나왔을 때, 일장기 투표지 그 하나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부정선거는 밝혀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투표지가 부정선거 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부정선거를 울산에서 극히 한쪽으로 도저히 프린트로 나올 수 없는 편향된 투표지, 그리고 기표인이 완전히 뭉그러진 것이 관외 사전의 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럭비공 투표지 형상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은 부정투표를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등포 을 남부지방법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심판사를 바꾸어서,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 고발당하기까지 했던 조재현 대법관을 투입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재검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 번째 재검표는 우리의 예상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부정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재확증하는 세 번째의 재검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뒤에 그 형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확증하기 위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꾸 재검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충분하죠? 됐습니다. 사실 맑은 눈으로, 진실과 자유에 깨어있는 눈으로 이 사태를 보는 분들은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재검표를 더해야 우리가 부정선거를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부정선거의 물증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것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세로로 해서 날카롭게 직선으로 짝짝해졌습니다. 투표지가. 그런데 그런 짝짝해진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로 쩍쩍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투표지랑 두 개가 붙었습니다. 도대체 몇 중으로 이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에 내성이 된 것처럼 그런 것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배춧잎 투표지를 다시 가져와봐라. 배춧잎 투표지보다 더한 뭔가를 가져와봐라. 지금 우리가 익스트림 스포츠 무슨 경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배춧잎 두 배 나오고, 다음에는 배춧잎 세 곱 나오고, 다음에는 배춧잎 네 곱이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나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변명보다 더 밑바닥에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문화일보, 온갖 신문에 광고 나간 부정선거 물증 사진들을 보고 양심이 깨어나서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부정선거 이거 정말 문제인데 하고 깨쳐나는 그룹이 있고,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그리고 자기 지내던 대로 모든 것을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사실은 숨어있는 룰루랄라 하는 그룹은 누구의 편이 됩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물증을 보고도 충격을 모르겠다 하고 외면하고 양심이 마비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제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3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마침내 나라를 절망의 구렁터리로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멸시키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부정선거의 진실에 눈뜨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그냥 두고는 살 수 없다라고 결단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이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밤늦은 밤에 유튜브를 보고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그야말로 지뢰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만 제거하고 나면은 수도 서울 함락이 직통인데 얘네들이 철벽으로 가로막고 있구나. 극우라고 몰아세워야지. 미치광이라고 몰아세워야지. 쟤들만 고립시키고 나면 우리 세상대로 다 될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증을 쥐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검을 더해달라고 외쳤지만 그건 이제 기본입니다. 저들도 재검을 계속 열어갈 수밖에 없는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9월 6일 날 준비기일이 열리고 비례대표 재검표 기일로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선동 의원 준비기일 속에 다시 재검표 기일을 잡게 될 것입니다. 향후 순차적인 재검표 기일에 대한 압박은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단계가 변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는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드러난 이 물증은 특검의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지검의 수사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수사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전국적인 범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욱 주요할 수 있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권의 외면을 질타해 가야 합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방향 속에서 올바른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고 바로 우리나라를 깨부수고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우리야말로 그들을 제압하는 올바른 방향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선거 무효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이제 재검을 더해야 감정을 더해야 선거 무효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 번 속에서 온갖 엉터리 투표지들이 다 튀어나왔는데 왜 우리가 선거 무효를 못 외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당한 재판부라면 이미 선거 무효를 순차적으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선거 무효 판결하라. 나아가서 4.15는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게 되는 날 새 세상이 열리겠죠.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집합금지와 같은 이 저들의 만능 무기에 대해서도 우린 이제 싸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철폐하라까지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선 쇼로 치달아가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정치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 구호는 4.15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시하라. 4.15는 부정선거 선거 무효 판결하라.
사법금지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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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강남역 거리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 구호를 내걸고 저들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